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했는데요. 기름값 고공행진이 과연 언제쯤 꺾일까요?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에 있는 한 주유소. 차량들이 기름을 채우러 들어옵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990원. 평시 5만 원이던데 두 줄근밖에 안 돼. 또 금방 달아져 온 것 같아.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전남 지역의 휘발유 가격도 지난 1월 중순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딱 그랬다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나 이제 승용차 놔두고 버스 타고 댕겨야 되겠다고. 기름값을 결정짓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지난 9일 배럴당 $128까지 치솟았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주요 산유국의 증산 가능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정책 등이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런 불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제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다 해도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적어도 2주 정도가 걸려 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가격 전략을 피시는 분들은 가격을 내리시겠지만 비싸게 팔고 있는 주유소들은 가격 추이를 더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올라가면 거기서 더 올리실 거고. 계속되는 고유가에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70여 개의 과제로 마련된 으뜸 전남 미래 전략을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왔고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는 25개 과제가 반영됐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당선인의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국립의과대 설립,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12,000점을 넘어섰습니다. 여수시는 이들 유물을 인근 지역 박물관을 통해 우선 선보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조 19년, 1795년에 왕명으로 간행된 이순신의 6호 전집인 충무전서는 이순신 장군이 작성한 장계와 난중일기 등이 수록된 총 14권의 귀중한 임난 자료입니다. 1885년 거문도 사건 전후 1년 반 동안 작성된 영국군 수병의 항해 일지와 당시 영국에서 발간된 잡지 더 그래픽의 한 페이지는 거문도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편찬된 소설 회본 태압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를 다룬 84권의 책자가 나무 상자에 담겨 있는데 임난의 장면을 묘사한 삽화가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1887년 3.1포, 소라포 등 순천부에 속해 있던 여수 지역 진율미 등의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는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여수시가 본격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2,815점이 수집돼 별도의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저희 여수 시립박물관이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다 다루고 있는 전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시대나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여수 지역과 관련된 자료라면 무조건 다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현재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와 시비 280억 원을 들여 웅천 이순신 공원 내에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억 6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향토사 자료를 더 수집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이 유물들이 아직까지 일반에 공개된 적 없는 귀중한 자료라며 시립박물관 개관 이전이라도 인근 지역 박물관의 대여에 전시하기로 하고 국립광주박물관에 38점의 유물을 처음으로 빌려줬습니다. 올 연말 시립박물관 착공을 앞두고
지역의 어제와 오늘이 담긴 귀중한 유물들이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입지자들에 대한 공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공천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시도당은 중앙당이 후보자 검증 지침을 내려보냄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 공고에 나섰습니다. 또 지방선거 일정이 촉박한 만큼 후보자 검증과 예비 후보자 등록을 동시에 하고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경선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전창군 여수시의회 의장이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의장은 어제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7기 동안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도시의 비전을 고민하지 않아 전남 제1의 도시라는 위상이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여수와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장은 이어 여수형 공공주택 건설과 시민 참여 확대,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 우선, 시민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 여수 검은 항로의 안정화를 위해 신규 여객선 도입 선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초 시 조례 개정안에 여수 검은 항로 신규 여객선 지원 항목을 신설했으며 우량 여객선사에 대해서는 10년간 감가상각비 또는 선박 구입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신규 여객운송사업자 공모 면허 조건에 이 같은 지원 내용이 포함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검은 항로는 두 개 선사가 여객선을 운항하다 지난해 10월 한 개 선사가 폐업한 데다 운항 중인 선박도 설령이 28년을 넘어 섬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원의 제주농지 불법 전용 문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소식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불법 전용이 이뤄진 제주도 농지 매입과 관련해 해당 목포시의원은 자신이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지역구 유권자와 경제적 공생이 꾸준히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무렵 제주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습니다. 한창 땅값이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저희까지 5명 건넸습니다. 그래도 쉴 틈이 없어요. 계속 손님이 나가면 들어오거나. 박용 목포시의원 등 3명은 2014년에 제주에 농지를 샀습니다. 전체 면적은 1,356제곱미터, 매매가는 6억 4,36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 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제곱미터당 11만 원에서 25만 원이었던 땅으로 공시지가보다 최소 2배 가까이 비싸게 산 겁니다. 농지와 대지 그리고 건물 등 부동산 모두 시의원과 시의원의 동생 그리고 시의원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각각 3분의 1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2014년 1제곱미터에 11만 원에서 25만 원 했던 땅값은 지난해 63만 원으로 공시지가로만 최대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땅은 2019년 박 의원 동생이 12억 원의 금융대출을 받는 담보가 됐습니다. 총 3명의 토지 소유자 가운데 가족관계인 박 의원 형제뿐만 아니라 박 의원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장 역시 최초 토지 매입 금액의 2배 넘는 대출을 허락한 겁니다. 하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때 동의를 해줬으니까. 이는 박 의원이 선출직 신분이 된 이후의 일입니다. 자신의 토지 지분을 대출 담보로 함께 제공하면서 공직자인 박 의원의 가족에게 지역 구민이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물건 가액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위해서 물상 보증을 쓴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채무자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직 생활을 하기 전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나주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새벽 시간대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민이 방이 춥다는 이유로 종이를 태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이 든 새벽 시간. 6층짜리 저층 아파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아 아파트 현관을 급히 빠져나옵니다. 창문을 내다보니까 막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대피하라고 하더라고. 그래 이제 집에서 그대로 옷 입은 채로 그대로 우산을 입고 이제 바닥에 나갔어요. 어제 새벽 3시 50분쯤 나주시 용산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세대안이 새까맣게 타버린 것은 물론 아파트 한 층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김모 씨가 얼굴과 등에 화상을 입는 등 두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재수색 덕분에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다시 진압이 이루어지는 곳 반대편으로 가서 베란다 쪽에 이제 처음에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요구주제가 쓰러져 있는 상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내부가 춥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서 종이를 태웠다는 김모 씨의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김모 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자주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개월 전에 딱 입원했다가 3개월밖에 못 하더라고요. 입원을 한 게는. 퇴원해서 3일 됐어요. 3일 만에 사고. 경찰은 집주인 김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방화 가능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후원회를 발족하고 순천 출신의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을 후원회 회장에, 유종환 호성산업회장을 부회장에 임명했습니다. 후원회는 기업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박람회 재원 확보를 위한 기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신근 후원회장은 첫 활동으로 어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